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BFD3라고 하는 드럼 가상악기의 최저가 세일 소식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장팩 5가지를 무료로 껴주는 행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번이 놓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 하나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의 세일 소식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BFD3는 설명드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들을 묶어가지고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과 또 이어질 블랙프라이데이 관련된 영상에서는 뭐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작업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뷰처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 거의 못하고요. 세일 소식과 간단하게 제품 정보들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보시고 아니면 소리 찾아서 들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난 필요 없겠는데 이런 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시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BFD3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든요. bfddrums.com으로 들어오셔서 BFD3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특이하게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원화로 가격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로 49달러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일했던 것 BFD3의 최저가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장팩 5가지 무료로 껴준다. 그러니까 더 좋은 찬스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 잠깐 드려보자면 BFD3라고 하는 제품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아주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지 드러머나 어딕티브 드럼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실제 드럼 마이킹하는 사운드 같은 거를 구현해 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직접 대고 녹음하는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상악기가 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 씨 내가 이거를 일일이 마이킹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운드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가 그냥 흔히들 하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너무 날소리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소리가 날아다녀가지고 음악에 잘 안 묻던데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BFD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발전해 오면서 또 확장팩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게 어딕티브 드럼이나 이지 드러머 이런 유들 있죠. 그냥 음악에 바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가공이 잘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날소리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 다루기 어렵다. 아 음악이랑 잘 안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막상 써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이 안 가더라 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한번 봐볼게요. 쭉 내려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보세요. 이거 벌써 안 치네요. 화면이 드럼 가상악기인데 이거 뭐 지금 뭐 프로그래밍이나 무슨 뭐 플러그인 이펙터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벌써부터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딱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엔지니어적인 또는 음향적인 또는 스튜디오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야 이거 내가 진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사운드 제어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막 도전하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 난감하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네 프리셋이나 써야겠다 근데 막상 아 프리셋 썼는데도 너무 날소리인데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운드를 잡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달러? 그러면은 일단 살만한데? 근데 확장팩 5가지 껴준다고? 아씨 그러면은 일단은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BFD3를 저는 아주 초창기 때 잠깐 썼었는데 그 이후에 어딕티브 드럼이나 이지 드러머가 너무 좋게 잘 나와가지고 그거 위주로 많이 쓰다가 이번에 BFD3가 이렇게까지 세일한다고? 그럼 사야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구입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뭐 내용이나 리뷰적인 것들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요. 바로 세일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플래그인 부티크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이제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죠. 거기에서 BFD3로 들어오시면은 요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3.9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회사는 아시죠?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세요. 세금 포함입니다. 10% 정도 지금 포함되어 이렇게 텍스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이씨 여기서 그러면 사면 손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의 장점은 무료로 껴주는 게 하나 정도 있고요. 이번에는 두 개나 껴주더라고요. 이 디코다라고 하는 것과 M 리버브 MB라고 하는 요 두 개를 무료로 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얘네 회사의 특징은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신 후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를 클릭해 보시면 내가 여기서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뭔가 리워드 같은 게 쌓입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 같은 것도 계속 주고요. 그리고 실제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적립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부티크가 세금이 포함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디럭스로 들어왔어요. 여기도 제가 자주 설명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도 49달러입니다. 원래 49달러인데 아까 전에는 세금이 포함되었던 거고요. 여기는 세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도 이렇게 적립금을 지원해줘요. 대신 무료로 제공하는 게 꼭 있진 않은데 이번엔 무료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구입을 진행하신 후에 여러분들 메일로 이제 시리얼 넘버랑 그런 거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메일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로 해야 될 일은 BFD 라이센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서포트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BFD 라이센스 매니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 맥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레지스터 등록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authorize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한 거를 레지스터를 등록해 가지고 제품 목록에다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인증 절차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레지스터와 authorize가 잘 진행이 됐다면 여러분들께 구입 감사 메일 같은 게 하나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얼 같은 그런 메일이 아니라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메일이 한번 더 올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뮤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프로필에 거기에서 확장팩 5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모여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뮤직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로그인할 아이디가 없겠죠? 당연히 회원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네,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확장팩 5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헝 빈 채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캡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신 후에 BFD 라이선스 매니저에서 레지스터와 authorize까지 다 마치신 상태여야 돼요. 그게 과정이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무조건 라이선스 매니저에서 레지스터 등록이 꼭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나 BFD 라이선스 매니저에서 분명히 레지스터 했는데 왜 여기 안 뜨는 거야? 그리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오류가 났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기다리시면 문제없이 여기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뷰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체크하시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퍼 해가지고 무료로 BFD 익스펜션 확장팩들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펼쳐지면서 이렇게 확장팩 5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bfddrums.com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확장팩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시고 Redeem Now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누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눌러가지고 이미 이렇게 시리얼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물론 가려놨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하나 누르세요. 그러면 고유의 시리얼을 이제 여기서 제공해 줍니다. 그걸 일단 복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Redeem Now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FD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원래는 뭐가 창이 떠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서버가 많이 몰려가지고 그런지 무슨 일인지 읍스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뭐 이런 나와요. 에러창.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임의로 장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냥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오블리비언, 재즈, 누아르, 홀스 파워, 메탈 스네어즈, 크러쉬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수동으로 장바구니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아까처럼 에러창 나오면 그냥 수동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가격이 54만 얼마 이게 나오죠. 그러면 아우 이거 실제 결제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시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창이 나옵니다. 뭐야 이거 카드 정보 넣으라 그러고 54만원 결제하기 막 이런 창이 나와요. 카드 결제하는 창. 여기서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 있죠. 아, 리딤 코드를 아까 복사했던 그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냐. 여기 있어요.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기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밑에 창이 하나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까 그 인뮤직 사이트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사해 놨던 시리얼 코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서 카드 쓰는 것도 없어지고 성, 이름,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그냥 영원, 무료 그냥 딱 받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주문하면 절대 안 돼요. 다섯 개를 꼭 한 번에 집어넣고 진행하셔야지 제대로 먹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주문이 끝나면 오늘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쭉 나옵니다. 제드 누아르, 크러쉬, 오블리비언
Oblivion, 그 다음에 Horse Power, Metal Snares 이렇게 다섯 가지 나옵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기 누르셔도 되는데요. 계속하게 하면은 이제 그냥 넘어가요, 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인뮤직 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에서 마이프로트를 눌러보시면 문제없이 다 들어가서 시리얼 넘버가 다 입력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9 구입하고 요 다섯 개 무료로 받는 것까지 끝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BFD3 $49 최저가 세일 소식과 나머지 확장팩 5가지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번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세일 정보와 소식들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